2022년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리고 지난 8월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옛날 우리 박지선 선수가 있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이렇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 축구 전문 기자들은 이 승리가 유잉 이론을 증명했다고 막 기사를 막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잉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 한 팀의 스타 플레이어 선수가 갑자기 팀을 떠나게 되면 그 팀의 경기력이 오히려 살아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유래된 것은 미국 NBA는 이제 미국 농구를 말하는 거죠. NBA 뉴욕 닉스에서 15년 동안 뛰었던 레전드 선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패트릭 유잉입니다. 이 패트릭 유잉이 15년 동안 뉴욕 닉스에서 뛰었지만은 막 준결승전까지는 뭐 결승전까지는 갔지만 우승 한번 못합니다. 결국 이제 이 말년에 유잉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다른 팀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토트넘의 핵심 선수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인 해리케인, 지금 손흥민 선수하고 옆에 있는 이 선수가 해리케인이죠. 이 해리케인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축구 명문 뮌헨으로 이렇게 이적을 합니다. 뮌헨은 여러분들이 잘 혹시 축구에 관심 있으면 아실 텐데 괴물 수비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에서 이번 시즌에 이제 뮌헨으로 이제 이적을 했죠. 그러니까 뮌헨에서 해리케인하고 이제 김민재가 이제 호흡을 맞추고 같이 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리케인은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2위입니다. 이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대기록을 가진 케인이 EPL은 물론 유럽 그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유럽의 뭐 분데스리가라든지 EPL이라든지 세리에 A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이탈리아 리그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최고의 축구 명문 클럽을 이렇게 선정하는 챔피언스 리그도 있는데 여기도 우승 한번 못해요. 영국에서 물론 그 다음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 한번 못하니까 우승하지 못하는 이 토트넘을 떠나가지고 내가 우승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뮌헨으로 이렇게 떠난 겁니다. 뮌헨은 명문 클럽이고 뭐 우승을 뭐 밥 먹듯이 하는 클럽이니까. 그래서 케인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죠. 우승 한번 못했으니까 지금 내가 우승하는 팀으로 한번 가겠다. 자, 중요한 것은 케인이 떠난 토트넘은 이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케인하고 손흥민 두 사람이 토트넘에 점수를 한 그 골을 60% 정도를 넣어요. 그 다음 케인이 한 40%, 혼자 그 팀에 한 40% 골을 넣는다는 것은 엄청나죠. 그 골을 넣은 케인이 떠나고 케인과 호흡을 맞추던 손흥민은 이제 짝을 잃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힘들어질 것이고 손흥민 선수는 더 힘들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감독도 바뀌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이렇게 내세우게 되죠. 자, 그러나 새롭게 주장이 된 손흥민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고 토트넘은 한 팀이 되어서 지난 8월 20일 맨유를 격파했던 것입니다. 유잉 이론이 구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중계를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지난 9월 2일에는 벌리라는 이 팀하고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이 여러분 그 세 골을 넣으면 헤드트릭이라고 얘기해요. 5대2로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릭을 넣어가지고 이깁니다. 최종 공격수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케인이 떠난 토트넘이 또, 이제 3승 1무로 EPL 리그 2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열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포츠 뉴스에 손흥민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어제는 9월 16일이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아, 저는 깜짝 놀랐는데 1대 0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 후반이 끝나고 1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셰필드 팀이 침대 축구라고 계속 막 지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추가 시간을 12분을 더 준 거예요. 12분을. 그래서 12분을 딱 더 줬을 때 케인도 이제 뭐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케인이 80분이 지난 다음에 후반전 말미에 교체를 해버립니다. 누가 교체를 하느냐면은 히살리송이라고 브라질 사람인데 아주 축구를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최종 공격수였는데 골을 잘 못 여니까 지난번에 손흥민을 최종 공격수로 넣어서 손흥민이 이제 헤트트릭을 했죠. 또 이 히살리송이 브라질 대표팀에 가서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영국에 돌아가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다. 굉장히 침울했어요. 이 친구가 나이가 한 24, 25살인가 어려요. 근데 전반 후반 80분경에 손흥민하고 교체 들어갔던 히살리송이 바로 골을 넣고 또 하나는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2대1로 이긴 거죠.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케인이 히살리송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죠? 나하고 경쟁하는 제가 지금 후반전 말미에 들어가서 한 골 넣고 한 골을 어시스트를 했으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가 그 전 경기에 세 골을 넣었는데 나는 이제 공격수로 최종 공격수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교체 나와가지고 경기를 뒤집어서 이겼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어떻게 하냐면 영국 방송들도 다 놀랐는데 제일 먼저 경기가 끝나자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히살리송을 막 앞으로 미는 거예요. 관중들 앞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히살리송이다 하면서 쫙 밀고 히살리송도 그때 보면서 손을 탁 들고 관중들이 이제 박수를 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카메라에 담겼는데 야 역시 손흥민이구나. 내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좀 다른 모양이 나왔으면은 설교가 이상할 뻔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이 그렇게 히살리송을 이렇게 앞세우는 걸 보고 역시 그 유잉 이론이 구현이 됐고 손흥민의 인성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트넘 호스퍼의 이 경기력을 보면서 지금 이 지구촌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뛰는 사람 득점력 2위고 뭐 엄청납니다. 뮌헨에 가서도 연속 5경기 계속 골을 넣어요. 잘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빠진 이 케인이 조금 이제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골은 넣긴 넣지만 자기가 개인적인 골 욕심은 있지만 팀 전체의 그 분위기 이런 걸 다 못해요.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게 롯데 자이언츠가 그렇습니다. 이 롯데 야구가 봄에만 잘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무너지는데 봄에는 개인적으로 잘하지만 이 팀 전체가 잘 이렇게 화합이 안 돼. 롯데는 개인적으로는 잘해도 팀 전체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면 축 처집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성적을 가지지만 팀 전체가 이렇게 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케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지구촌의 케인은 누구이며 이 지구촌의 케인과 같이 능력 있는 민족, 능력 있는 국가지만 이 지구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은 있지만 자기가 속한 지구 공동체를 최고로 만들지 못한 케인은 누구일까? 또한 그가 떠나면 토트넘이 지금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죠? 케인이 있을 때는 케인은 골은 많이 넣었지만 토트넘이 우승 한번 못했어요. 그러나 케인이 떠났지만 계속해서 손흥민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떠나면 지구가 창조세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이는 누구인가? 저는 바로 우리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짝사랑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출애굽 한 달 이후에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죠. 참으로 끈질긴 하나님의 짝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그 뭐 자기 부인도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아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소유 개념보다 우리라는 개념이 더 이렇게 발달된 게 우리나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어쩌면 공동체 의식이 남다른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제사장의 나라였다면 인류의 역사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인구는 한 1,400만 명,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이 1,400만 명 되지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몇 프로냐면은 22%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엄청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이 지구촌에 복의 근원이 되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유대민족은 뛰어난 지능, 케인처럼 뛰어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지구촌을 평화의 세상으로, 선민으로서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선민이었으면 이 지구 공동체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유인이론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뭐죠? 오직 불순종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서신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번역을 어렵게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이 남신도의 주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원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게 그 말.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나가지고 배고파 죽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건데 그 구원의 감격이 금방 사라져, 한 달 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바다같이 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일용할 것으로 매일 일용할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하루치만 이렇게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를 거두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어?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무엇으로?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원망하는 말을 듣고 야이 개심해 이놈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구해줬는데 나를 원망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 제가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짝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아요. 원망하는 일은 사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사람들의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을 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가시어 식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기적 사건을 헐뜯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 즉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 사역과 치유 사역을 부정하고 제자를 세운 그 예수님에게, 아,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쫓아내는 거 아니냐, 당신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귀신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나 집이나 사단조차도 설 수 없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분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회개가 나옵니다. 내 잘못이 막 떠올라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잘못이 막 떠올라요. 근데 보면은 탁 자기 잘못이 막 경. 성령께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도록 탁 이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지름길.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탁 잘못이 막 떠오르고 그걸 탁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걸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회개가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악령 충만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더 교만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더 교만해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의 이 놀이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지금 방해하죠.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단 한 가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비록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하여도 그거 회개하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배고파 불평해도 목말라 불평해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시기 때문에 배고파도 불평해도 원망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배고픈 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며 여러분 어머니가 화내겠어요. 그래 배고프지 내가 금방 요리해줄게 금방 내가 밥 해줄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말라 불평해도 배고파 불평해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들어주시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 회개하지 못하도록 확 짓눌러 버리는 것, 이게 서기관들의 일이었고 바로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완전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 이제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완전성이 다 똑같이 가나요? 달라요, 달라.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명 혹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4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각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 각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입니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거기 솔깃해가지고 거기 휩쓸리고 또 저 마귀가 와가지고 샥 얘기하면 솔깃해가지고 저기 휩쓸리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막 요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동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교회론이 핵심 주제가 되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달란트와 사명 혹은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갖 세상 풍조와 유혹과 속임수에 요동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는 머리니, 교회의 머리 예수님,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이 머리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지체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결국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몸이 연결되고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고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을 이렇게 비교를 했죠.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은 다른 선수를 이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주장이니까 어린 선수들이 길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배려합니다. 케인은 뭐예요? 케인은 자기 골 욕심을 이렇게 부립니다. 그리고 골은 가장 많이 넣긴 해요. 다른 선수들은 케인을 위해서 골 배급을 하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 이제 축구하다 보면은 말년 병장들은 그냥 골대 앞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 그러면 1등병, 2등병 막 열나게 막 땀나게 막 뛰어가지고 그 병장한테 공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병장이 발로 차가지고 골이 넣습니다. 그 또 못 막아. 이 설렁설렁 차도 이제 못 막습니다. 그죠. 물론 케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케인은 자기 개인기도 뛰어나고 뭐 골 결정력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디를 놔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최종 공격수로도 나도 열심히 하고 윙에 이 날개에 갖다 놔도 열심히 하고 그죠. 수비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우리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 팀을 위해서 두 개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지. 막 엄청나게 열심히 뛰는. 케인처럼 자기 골 욕심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뭐 하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이 떠나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어서 토트넘 선수가 모두가 한 몸처럼 다 움직이니까 지금 토트넘이 엄청나게 이제 잘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지체가 지체의 맡은 바 달란트를 잘해야 돼요. 손이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대장이야. 손이 뭐든지 다 하겠어. 내가 심장 기능도 내가 하겠어. 손이 내가 발 기능도 하겠어. 그래서 맨날 물구나무 서가지고 막 걸어 다니려고 하면은 여러분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자기 맡은 달란트를 잘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그죠? 그렇다고 손이 여러분 뭐 발보다 뭐 못해요? 눈보다 못해요?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는 거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역할이 다른 것이지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한 남신도의 회원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목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교회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헌신하면 그죠? 헌신하면 그 공동체가 변화하고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됩니다. 개인적인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인과 같은 사람은 유익 이론이 증명되듯이 그 사람은 공동체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이가 공동체를 손흥민 선수처럼 희생하면 그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케인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남신도 회원이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지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리케인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손흥민 선수 또 박지선 선수와 같은 그런 참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